최종샘 온게임넷과 함께합니다. 프로리그 27 선기리그 나 KTF와 이스트레딩을 해요. 아 강민이 여기다만 승리를 거둔다면 강민 또 순위 또 한 번 더 넘치는 거야 개인전이요. 예 프로리그 내에서 송병우 선수와 지금 예 1, 2위를 거의 다투고 있는데 이번 경기 이기면서 송병우 선수를 바짝 다승원까지 추격을 해야죠. 예 프로리그에서 또는 뭐 개인리그에서 프로토스가 전승으로 개인전 다승당하는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죠. 아무튼 2007세대는 프로토스가 뭔가 다릅니다. 저그와 테라에 끼어있는 종족이 아니에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KTF 강민 선수의 진영이에요. 자 맵은 신백두대간 7시입니다. 예마사는 박문기 선수의 진영 한시입니다. 2인용 맵 저그. 네, 신백두대와는 프로토스 대 저그전 역대 데이터가 18-16으로 저그가 아닌 프로토스가 앞서고 있는 맵이기도 하고 강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냈던 그 저그전 1승의 상대가 바로 마제인이었고 2맵이었습니다. 네. 뭐 그런 모든 면을 감안을 해도 야 여기는 뭐 강민 선수가 이기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박문기 선수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뭐 전적이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도 박문기 선수가 지금 프로토스를 두 번밖에 안 했는데 그냥 뭐 박대만 선수에게 1승 1패한 게 전부 다고 반대로 강민 선수는 최근에 저그전이 4승 6패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대가 마재훈 선수에게 2승 4패를 하면서 조금 전적이 깎이긴 했는데 예, 그래도 상대 선수를 감안할 때는 강민 선수의 최근 분위기가 또 좋고 여러 가지를 앞서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KTF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아 이건 네. KTF 선수들 얼굴 그 아, 네, 홍진호 선수 왜 이렇게 철 요즘에는 가면 치어풀이 아주 그냥 인기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만드네요. 나이 갈수록 네. 조금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그, 예, 눈도 이렇게 뚫으셨는데 끝까지 쓰고 보실 건지. 네. 자, 아무튼 KTF 선수들 뭐 저런 모습 보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박문기 선수는 아주 일단 뭐 선스포니프 빌드를 사용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아무래도 빠른 프로브에 의해서 딱 빌드 보자마자 아, 완성될 쯤에 해처리 하나 분명히 앞마당에 핀다 눈치채고 강민 선수 특유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모습 처음부터 보여지고 있죠. 네. 사실 신여들일수록 이런 플레이에 흔들기에 많이 흔들립니다. 조금만 흔들리고 더 많이 흔들리고 바로 또 취소하는 강민 선수. 네, 그렇죠. 상대방이 3회철이기 때문에 예. 강민 선수가 명예의 전당 골 오브 페임이죠. 네. 강민 선수 말고도 KTF 선수들 뭐 그 옆에 박정수 선수도 있고요. 홍준호 선수도 100승 넘었기 때문에 또 여러 명의 선수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예, 멋진 곳에 사진이 걸려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멋져 보이고 부럽기도 네. 하네요. 네. 그 1번으로 이제 최진우 선수의 모습이 있는데 네. 그거 보면서 상당히 아쉬웠어요, 저는. 그렇죠. 네, 좀 잘할걸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개인리그뿐 아니라 프로리그에서 아무튼 그 KTF는 그게 뭐 수건 아니겠다 팀내 수건이에요. 우승 한번 해봐야죠. 아 노카스의 3회처리까지 가버리네요. 네. 그래도 과감하게 박문기 선수 그냥 끌려다니면 안됩니다. 강민의 구력에 말리면 안돼요. 그렇죠. 지금의 이렇게 원게이트 질럿을 꾸준히 생산하면서 뭐 더블 렉서스라든지 지금 일단 이 상황에서는 이 좁은 이끌을 이용해서 과거에 송병구 선수가 2006년 프로리그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지형을 이용한 그리고 빠른 멀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프로볼 또 들어가요. 미네랄 미리 찍어놓은 거죠. 네, 은근슬쩍 쓱 들어가서 네. 저글링이 합니다. 분명히 프로볼가 한 번만 저글링 벽에 부딪혔으면 죽었을 텐데 미네랄 찍었을 거라고 이 타이밍에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야, 저글링 끌고 아래쪽에다 예. 질럿까지 올라가요. 들어주면서 질럿은 바로 또 대기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플레이는 일단 피해는 못 쳐도 상대방을 완전히 이것은 압박해서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저그의 빌드를 속속들이 다 보고 있고 압박도 한번 하는 효과에다가 거기다 또 멀티까지 가져가는 강민 선수 심리적으로 완전히 우위에 있는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 전투에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강민. 예, 그래도 강민 선수는 상대방의 라바에서 저글링이 나오는지 다음 유닛이 뭔지를 꾸준히 봐야 돼요.
예, 여차다가 3회차를 저글링으로 이 프로브 잡자마자 올인러시 한번 하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앞마당에 아직 포토캐논이 없습니다. 자, 박몽기 선수. 너 뭐 이제는 2007년부터는 누구랑 싸우는지 알기 때문에 아, 노련한 강물 상대에서 뭔가 카드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사실 지금 3회차리에서 저글링을 뽑고 공격의 의도였다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네, 앞쪽 나왔죠. 아, 박몽기 선수는 이걸 좀 빨리 잡아줘야 될 텐데 아, 드디어 잡아냈네요. 네, 그리고 추가로 나온 병력이 저글링이 아닌 드론입을 봤어요, 드론입을. 네. 그렇다면 프로브 잡고 레어를 가거나 아니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땡이드라거든요. 아니, 지금은 뭐 땡이드라가 거의 확실하죠. 지금은 아, 예, 그냥 슈퍼라리스크들을 만드네요. 예, 지금은 그냥 초반에 끝내겠다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초반 땡이드라로 승부를 보려면 박몽기 선수 정말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자, 그 의도를 강민 선수 어느덧 파악하고 있을지. 아,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예, 지금 박몽기 선수가 자신의 히드라 전략을 노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은 성큰 콜론이 안 짓거든요. 하지만 지금 정찰의 위험 부담 때문에 성큰 하나 지어두고 히드라로 타이밍 한번 노리겠다는 거네. 네, 역시 한방 준비해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강민 선수가 멀티를 하고 있으니 커세어가 늦을 테고요. 프로브 잡히고 나서 레어를 안 갔기 때문에 강민 선수가 이건 땡히드라일 수도 있어라고 눈치를 찰지 안 찰지가 관건이네요. 네. 자, 박몽기가 힘든 상태, 강민만 잡아준다면 그래도 팀 현재 개인전 에이스의 신인승이 뒤를 맞추겠고요. 충분히 이스로 CJ전만큼의 그런 성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강민 같은 어떤 예. 거물급을 잡으려면 진짜 예리하게 노리는 올인 한 방이 필요한데 땡이드라의 선택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빌드의 선택이나 아직까지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강민 선수가 무난하게 장기전을 가면 정말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이 맵에서 강민 선수가 마지은 선수에게 과거에 이렇게 오전 3선 승리에서 패한 적이 있는데 예, 이게 백두대간에서는 좋은 경기 펼쳤거든요. 초반에 아예 승부를 보는 게 박몽기 선수에게는 해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게이트는 네. 아직 좀 만들어지는 시간이 남았고요. 저글링만 많다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질럿이 이렇게 많은데 캐논을 늘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마당에 캐논을 두 개나 늘리는 것으로 봤을 때 박몽기 선수의 저 의도 자체를 일단 강민 선수가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병력이 벌써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격이 네. 시작됐어요. 박몽기 타이밍이 한 방이에요. 박몽기 선수는 여기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이걸로 그냥 뭐 끝내야 되고 강민은 지금 히드라 봤어요. 네. 여기서 캐논을 잠시 언덕에서 시간 들고 더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죠. 넘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이게 한 타이밍 네, 레어를 안 갔다는 얘기거든요. 프로모드 다 나와야 되고요. 네. 한 타이밍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됩니다. 자, 박몽기 전열을 갖다 놓고 한 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병력으로는 약해요. 지금 약해요. 네. 예, 랠리 포인트 찍고 박몽기 선수 여기다 그냥 모든 걸 걸어야 되고요. 자, 바리게이트가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것만 하나씩 제거해주면서 최대한 병력 모아야 네. 됩니다. 네. 강민은 게이트 취소당하면 또 짓고 취소당하면 또 짓고 계속해서 캐논 네. 만들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의 처리 병력이 계속 랠리 포인트로 내려오던지 아니면 레어를 가고 드론을 뽑아야 되는데 히드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커드 잡고 있었어요. 올인이거든요, 히드라. 여기서 레어를 찍는 순간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히드라 전략이긴 하지만 지금 못 끝내면 그냥 경기는 강민 승입니다. 네. 그렇죠, 올인이죠, 올인. 어차피 땡이들라 괜히 그런 땡이들라 이런 말을 묻지 않았을 겁니다. 자, 자 이재호 감독, 강민 잡자고 5연승의 강민 잡자고 꺼내는 카드 이것이 땡이들라. 강민 선수가 지금 캐널을 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재호 감독 표정이 좋지 않아지죠. 네. 네. 애초에 또 땡이들라 플레이를 꼭 하겠다라고 나온 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상대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지. 자, 대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쉽사리 액션을 취하지 네.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하이 템플러라든지 다른 유닛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도 그렇게 강민 선수가 예, 안심할 상황은 아니에요. 과거에 전태규 선수도 캐논이 많았는데 히드라에 그냥 끝나버린 적이 있거든요. 네. 아, 또 히드라의 수를 봤고요, 강민 선수. 받았어요. 지금 히드라 업 다 해놓은 것 같고요. 발업에 사업까지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공격 명령 언제쯤 내립니까? 계속 대기 상태거든요. 벌써 한 1분, 2분 지나고 예, 있어요. 단순히 모으다가 하이템플러의 사이너렉텀이 나오는 순간 히드라는 정말 아무데도 사용할 데가 없게 됩니다. 아, 하이템플러... 이 하이템플러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끝이에요. 그 아, 전에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쌍성을 쓸 수 있을지 그런데 계속 시간이 가면 당연히 마나까지 채웁니다. 한 방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거세어로 레어를 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레어를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강민 선수 아낌없이 꽃밭을 만들고 있죠. 예, 그렇죠. 꽃밭 하면 강민! 강민 하면 꽃밭인데 봄이니까 또 꽃, 꽃밭 어울려요. 예. 네. 이거 두 개 더 지어지기 전에 가는 거예요. 강민이 지금 이동해 지어지기 전에 가는 건데 자, 지금 이동해 지어지기 전에 가는 건데 예, 하이템플러! 준비 안 됐을 때 준비 안 됐을 지금 들어가야 돼, 박몽기! 아, 하이템플러 나오기 전에 아주 타이밍은 좋았는데요. 네, 캐논 일곱 개도 캐논 깨지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사이렉스입니다. 오린 지금 오린 야, 그래도 강민 선수가 프로브가 프로브로는 어깨도 막아내고 있죠. 세 개 왜 위협받아서 약간 뒤로 뺐다가 프로브 잡고
캐논 앞에 하나씩 차례차례 깨야죠. 네, 네. 아무튼 최선의 라인을 깼습니다. 최전선을 깼습니다. 더욱이 인타가 들어오면은 그리고 프로분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유닛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승산이 없진 않아요. 네. 아직 2타 안 끝날 것 같아요. 진짜 2타는 지금 뒤쪽에서 네. 오고 있는 병력들이 목칠 때예요. 근데 딱 저 병력이 올 때쯤에 스톰이 나갈 것 같거든요. 자, 사르트가 비해야죠, 비해야죠. 그렇지만 안 돼. 스톱밖에 없다는 게 야, 문제예요. 지금 사우디 스톱밖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 2타 들어갔는데 2타 들어갔는데 질럿에 박문기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이번 경기 박문기 선수 가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라도 질럿 나가야 질럿 지금 템플러밖에 없었어요. 아, 네. 아, 합창이 아,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 강민의 변한 것 수비를 안 이거 지금 승산 있어 몰아쳐야 돼요. 네. 지금 강민기 선수 아, 이거 강민 정말 위기인데요. 어차피 강민은 수비할 때 이렇게 모험을 하거든요. 이거 막으면 이기는 거고. 아, 뚫어냅니다, 뚫어냅니다. 말대로 강민 있어요. 선수 철벽 방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구나가 네. 몰려오고 거기서 있어요. 거기서 팀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사르텀 아직 안 되는 거 후속편들 계속 가서 강민기 거물을 잡나요? 강민기 잡았어. 이번 경기는 강민기 선수가 거의 잡았네요. 네, 이타 꺼져면 안 받는 거지. 다 못 때려요 지금. 아, 거의 뚫었습니다. 거의 뚫었습니다. 이제 구멍 뻥 뚫었어요. 강민기 기회는 찬스다. 잡고 말았습니다. 찬스를. 네, 마지막 캐논이 두 개가 완성돼 있었다면 뚫지 못했을 텐데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노렸고 강민 선수 사이오닉스톰 업그레이드만 돼 있었으면 네. 아, 병력이 있고 캐논이 있을 때 사이오닉스톰만 가지고 최전! 이게 바로 프로토스와 전전 아니겠습니까? 네. 이 레벨의 차이를 프로토스 저구 방문 선수 극복해냈어요. 그런데 시대의 한계 바로 이런 과감하게 앞만 보고 달리는 땡기드같이 딱지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괜히 어중간하게 그냥 무난하게 하다가 뒤에 끌려내는 다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아주 과감한 판단 좋았습니다. 네. 참고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방문기의 버티버도 제대로 타이밍 읽었어요. 아주 칼같은 타이밍이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경기 이스트로 게이트 대표 대결 만약 강민이 이겼으면 그 다음에 김인환, 이스트로 박정도 3대0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오늘. 이야, 그런데 아쉽게 강민 선수가 지금 알았고 정말 하이템포러의 사이닉스톰 에너지 너무 안타깝겠네요. 네, 강민과 박문기 대결. 자, 많은 분들이 우전전치 강민의 승리를 기다렸습니다. 박문기 타이밍 땡들을 없이 합당으로 끝내고 마는군요. 박문기의 승리를 통해 이스트로가 게임 스코어 1대0으로 앞서나가고요. 아, 강민 연승 기록이 여기서 정지하네요.